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3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 이렇게 금방 느끼셨겠지만 시편들마다 그 시편들만의 이렇게 그 작은 소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 소 제목들이 있고 불어에 보면은 아예 그 소 제목이 그 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이 절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 이유가 이 소 제목을 불어에서는 그냥 1절로 간주하고 있고 우리 한국말은 그냥 그 소 제목으로 간주하고 이제 1절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소 제목만 보면은 그 시편이 지금 그 뭐 그 시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기록되었는지를 이렇게 그 기록되고 또 불려진 찬양인지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기도 합니다. 뭐 모든 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많은 이제 시편들이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경우도 보면 이 시편 18편이 어떤 환경 가운데 불러졌던 찬양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편은 단순히 이제 어떤 개인적인 뭐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당시에 뭐 다윗이나 또 다른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했던 찬양이거든요. 찬양 가사이거든요. 이제 그 가사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시편으로 남겨져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의 어떤 환경 가운데 이 곡이 이 이렇게 불러진 찬양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안 썼구나. 이제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이제 당했던 그 시험이 다 끝난 후에 부른 찬양임을 우리가 이 소 제목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사울에게 쫓겨다닐 만한 그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고 반역을 하지도 않았고 국가적인 어떤 손해를 입힌 적도 없었지만 그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며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다윗의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정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이게 즉각적으로 떠올랐던 그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이 고백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견뎌내기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시느니라. 자,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때로는 뭐 대부분의 경우가 참 감당하기 힘겹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이 뭐 얼마 만에 기간이 되었든지 그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감당할 수가 없었던 시험이 아니었으며,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다윗은 그 시험을 정말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험이었다. 그렇게 그 시편 18편에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우리가 그냥 이 두 절을 읽으면서도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금방 느낄 수 있지만, 다윗은 그 시험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다윗의 이야기를 그냥 성경으로 쭉 읽고 아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라 생각하지만, 다윗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난 진짜 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이 죽을 것 같은 시험을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곧 바로 다음 절인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바로 다윗의 피할 길이었고,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뭐 그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마치 그게 뭐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뭔가 뭘 주시고 막 방법을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그에게 피할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그 문제의 해답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문제의 삶의 답이자 모든 그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윗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고, 또 자신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가 기도했을 때 과연 무엇을 구했을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에 있는 1절과 2절이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었다는 것을 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 고백은 뭐 이렇게 그 소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뭐 다윗이 시험이 끝난 뒤에 부른 찬양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시험이 다 끝난 뒤에서야 주님 앞에 드린 고백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그가 여전히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그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같은 내용으로 찬양을 드렸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그 죽을 것 같은 시험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시험 가운데 주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가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내용이 지난 이제 수요일 날 불어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나눴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제 나누기 전에 이제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혼자서 한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선포해 보았습니다. 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막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도 한번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가 뭐 단순히 뭐 그냥 이렇게 막 눈을 감고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어디를 걸어가다가도 그 지난 주일날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못는 뭐 걷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그렇게 정말 모든 걸음이 주님을 향한 걸음이 될 수 있다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그 순간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걷는 걸어서 가는 그 모든 곳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수 있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커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뭐 이 내용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 주님 좀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한번 좀 이렇게 기도를 바꿔서 다윗처럼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적인 고백 나에게 뭘 주세요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선포 그러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선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그 선포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민수기서 1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너에게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윗이 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아 너는 내가 너의 힘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는 내가 너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럼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줄게. 너는 내가 너의 요새라고 고백하느냐? 그럼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게. 너는 내가 너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느냐? 그럼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줄게. 너는 내가 너의 방패라고 고백하느냐? 그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는 내가 너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럼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제 사실 이제 그 불어에서 보면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그 한국말로는 참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드리는 선포. 사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단어 자체를 보면은 거기도 이제 동사 변형들이 있는데 어떤 동사 변형은 이게 참 번역하기가 과거형으로 번역하기도 미래형으로 번역하기도 참 모든 그걸 시제를 다 넘나드는 그런 번역 그런 그 동사 번역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그런 변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구원을 하셨다라는 그 고백도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시험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우심의 손길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16절부터 18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이제 떠오른 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의 사건이 신약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건짐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다 위를 걷는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본 베드로는 너무 막 흥분이 돼서 예수님께 예수님 나도 걸어서 당신을 향해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그렇게 베드로는 몇 발자국을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 바람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갑자기 물에 빠져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소리를 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그곳에서 손을 펴사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물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많은 물에서 건져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물이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많은 물에 거기서 이제 건져내시는데 베드로가 당시 만난 시험은 사실 그를 매우 두렵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자신이 바다 위로 일단 올라가긴 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새벽 시간이었다고 이제 성경 기록하고 어두컴컴한 시간에 매우 강한 바람이 자신을 향해 불어오고 있었고 또 파도가 매우 심하게 출렁이고 있었을 때 그러다가 갑자기 그 바다에 자신이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그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냥 한국말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른 거죠. 자, 그것은 베드로의 결국은 기도였습니다. 자, 그 시험 가운데 베드로가 당했던 그 시험 가운데 유일한 피할 길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피할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 순간에 피할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물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시험 앞에서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한번 이 다윗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가 다윗처럼 한번 그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깊은 바다로 빠져가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엄청난 감동을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와우, 뭐 이놈 뭐지? 저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막 기다리실 것도 없이 그 순간에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태복음 이 사건에 나오는 가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는데요.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 자라. 이 사건의 이제 마지막 절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 자라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이 말이 뭐예요?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이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 뜻이 뭐냐면 베드로가 물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는데 건짐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다시 물 위로 걸어갔기 때문에 배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건져서 배에다 갖다 던지신 게 아니라 물에서 건지신 후에 베드로가 다시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두컴컴했고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여전히 파도는 출렁이고 있었고 베드로가 바다 위에 있었다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배를 향해 걸어갔고 배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과 지금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제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때부터 베드로는 더 이상 그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경험하는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그의 삶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베드로의 경우를 봤을 때 그의 피할 길이 뭐였다고요? 그의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피할 길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구했고 그 예수님의 건짐을 도움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는 결국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피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피할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시편 18편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자, 놀랍게도 이 다윗의 고백이 실제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시대의 실제가 되어서 베드로는 그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유일한 피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 자,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그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강한 바람을 상대로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출렁이는 파도를 그의 힘으로 잠잠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천재지변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내일 지진이 온다 그래도 그거를 미리 막을 방법도 없고 내일 태풍이 얼마 전에 뭐 태풍이 왔는데 그 태풍이 온다는 걸 안다고 해도 사람이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처럼 베드로가 당시에 만났던 그 시험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자리엔 누가 계셨어요? 그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그 시험을 그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당한 시험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이 되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 그 당시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바다를 건너는 동안 풍랑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들이 원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너네 먼저 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나게 될지는 그들이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윗도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울 왕의 그 전까지는 사울 왕에게 정말 너무나 사랑받는 그 신하였고 자신이 막 음악을 연주할 때마다 사울 왕이 너무나 막 기뻐했고 그런 자신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울 왕에게 정말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그 어느 순간에 한 번이라도 상상을 해보았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언제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시험도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갑작스러운 시험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언제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또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자신이 이 찬양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조금 전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먼저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다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지금 만난 이 시험에 시험을 그 피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유일한 피할 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이고요. 또한 다윗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도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되는데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 그러니까 이건 시험을 당하기 전에 그가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는 그 시험을 말도 안 되는 그 시험 죽을 것 같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나는 살아내었노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비록 진짜 자신을 향해 자신이 당한 시험으로 인해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를 지켰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들,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 그가 당한 시험이 매우 어렵고 힘겨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아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빨리 건져 주시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다음 25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 이 말은 나는 과연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실 만큼 자비로운 자인가? 나는 과연 주님께서 당신의 완전하심을 보이실 만큼 나는 완전한 자인가? 나는 그렇게 뭔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이 있다면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아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 벌 주시는 것 보다, 내가 뭘 그때 그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게 걸리는 게 많다면 그 시험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 시험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구하기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또 막 갑자기 어디 막 아픈 부위가 막 생기고 막 그럴 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막 죄 지은 게 생각나서 주님 갑자기 회개를 해요. 주님 그때 그거 잘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 죄 지어서 잘못합니다. 회개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건데 놀랍게 지금 다윗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을 만나게 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회개할 뻔한 내용이 없이 왜냐하면 난 늘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왔고 늘 말씀을 지켜왔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렇게 자신이 그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나는 시험 가운데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지 아시잖아요. 라며 담대하게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 가운데 그냥 내가 정말 이게 나 때문이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늘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을 자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고 있던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좀 바뀐 것이지 그 하나님 당신 자체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늘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시고 늘 동일한 그 힘을 가지고 자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도 또 시험을 당하지 않는 순간에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에도 시험이 없을 때에도 그냥 늘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다윗은 그 자신이 시험을 만났던 시험을 만나지 않았던 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는 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늘 말씀을 정말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바로 이 고백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면 정말 말씀 지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때로는 다윗이 당했던 시험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매우 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동안 그 시험을 당했잖아요. 자, 그러나 그 시험의 크기가 어찌 되었던 그 시험의 길이가 어찌 되었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신다는 사실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며 우리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할 길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시험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냥 막 기도하고 뭐 그것이 언제 그 시험이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냥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게 되는 날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있던 뭐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늘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 힘이신 여호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늘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다가 보면 그냥 시험이 시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는 그 과정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과정 그리고 또 나로 하여금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놓으라라고 간증하게 하시는 그 기회임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찬양 바로 이 시편 18편의 고백 그대로를 담은 우리 찬양을 우리 한번 정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부터 한번 나는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선포하고 나도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이 선포의 능력을 통해 기도의 힘을 통해 나도 정말 내가 당하는 그 시험에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노라고 나의 피할 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노라라고 간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